같은 선수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두 팀의 복식조 시작됐습니다. 엄청 무거운 선수들이에요. 네, 이런 공들이 좋아요! 이런 공들이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공이 빠르다, 스피드가 있다와 이런 묵직한 느낌들이 있어요. 천천히 오는데도 무겁죠. 와, 이번엔 코스를 약간 만들어줬는데 김민수 선수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황민아의 서브, 렛. 네. 황민아 선수가 유니폼과 맞춘 이 무릎의 밴드가 색깔을 맞췄습니다. 카드를 알기 때문에 기술을 사용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나 한 포인트 만회.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네. 아니, 근데 길. 김민석이 서브였습니다. 그러나 두 수가 있는 한국 거래소의 경기가. 박찬혁의 서브.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김민석 복식에서 골. 6대6 동점이 됐습니다. 황민아. 자, 깊숙하게 몰아. 약간 반템포씩 늦어지는 게 있고 그런 게 또 실점으로 이어지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엔 네트. 전화플릭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시브권들이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9대6 찬스 볼. 7대9 황민아. 아, 차가 있는 선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멋진 네. 게임 포인트 백광일 박찬혁입니다. 오, 백광일 이걸 제 생각이 좀 드네요. 춘추 전국 시대가 네. 예고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나갔어요. 필요하죠. 특히나 이런 경우는 더 그렇죠. 예. 네트 맞고 나갔어. 승산 있다고 봅니다. 네. 렛. 네. 투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와! 지금도요 똑같이 득점합니다. 굉장히 강하네요. 서브 득점. 빵. 거기에서의 지금 흐름이 이미 한번 타줬네요. 자, 이 크리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자, 하겠습니다. 게임 포인트 황민아 김민석. 네. 아, 네. 네, 김민 선수가 받을 차례에 황민아 선수가 받았어요. 네. 실점입니다. 아, 이거는 결국 나갔어요. 다 떼고 하는데 왜요? 맞습니다. 네, 네. 초중고 그 프로 선수들까지 다 하는데 묵직한 한 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 일단은 세 번째 게임도 첫 포인트는 백광이 박찬혁이었습니다. 야, 바로 또 전혀 믿어 달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와, 묵직함으로 무겁게 한번 대답을 했다면 황민아 선수의 그 다음 포인트를 하고 황민아의 서브. 네트 걸리고 있거든요. 김민석. 그만 그걸 알기 때문에 황민호 선수도 김민석 선수에게 더 붙도다 주는 것 같아요. 네. 자, 지난 시즌 이후에 더 달라진 모습. 이번엔 네트 맞고 한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아우. 네. 자, 다시 추격이 필요한 한국 거래소. 네트 걸리는 백광일입니다. 6대4. 나갔어요. 아, 백광일의 서브 득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실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럴 때 김민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처럼요. 김민석을 이겨내면서 한 걸음 나갈 수 있을지. 자, 아니었는데 놓치지 않네요. 역전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갑니다. 그리고 5키까지 두 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 포인트 한국 거래소 황민아 김민석. 와, 나 황민아 김민석이 백광일 박찬혁을 잡아내면서 이 복싱 매치 한국 거래소가 가지고 갑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